10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17절부터 23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가룟유다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반드시 역사적 배경, 이 historical background라 하는데,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됐느냐, 누구에게 전달한 수신자가 누구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그 말씀의 원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유다는 역사 문헌에 의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유다는 주후 80년 전후에서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유다가 순교 직전에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70년에서 80년 이 사이에 기록이 됐겠죠. 더 좁혀보면 75년에서 80년 사이에 유다서가 기록이 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유추해 보면 AD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사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76년 전후로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76년 전후로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교한 게 그냥 자연사 한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D 70년부터 80년 요 사이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 탄압, 핍박이 가장 심각했던 때다 이거죠. 로마 정부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혼돈케 했던 것이 뭐냐면 거짓 이단자들이에요. 이 시대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의 성경이 쪽복음으로 이렇게 완성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우리가 보는 이렇게 성경이 완성된 것은 15세기, 16세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이 인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죠, 아직은. 일부는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완성되거나 체계화되기 전이죠.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66권 정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캐터키즘이라고 하는 이런 요리 문답. 아주 우리를 정확한 성경으로 인도해가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해서는 우리가 잘못 가지는 않습니다. 제대로만 신앙생활 한다면요. 예, 제대로만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잘못 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당시는 성경도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기독교에 체계화된 교리도 없죠.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득세한 것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항상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이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유다서입니다. 이거요. 한 장으로 됐지만요. 10시간도 더 공부해야 됩니다. 한 장이지만 10시간도 더 공부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총망라된 것이 유다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짧은 시간에 오늘은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영적인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요. 흔들리고 방황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 17절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영적인 혼돈이 있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17절, 1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지금 유다가, 이 기록자인 유다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시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18절에 마지막 때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기롱하는 자. 이 기롱하는 자란 말은요, 이게 엠파이크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엠파이크테스란 말은요, 이게 조롱하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 혼돈케 하는 자, 변절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고, 변절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유다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것이 거짓 이단자들이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 유다서에다가 간지를 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뜻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으로 이름.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다음에 뭐 한댔어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이단들의 특징이 믿는 자들을 생달합니다. 원래 전도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항상. 보세요. 믿는 사람이 대상이라니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 거짓 기적, 거짓 표적, 막 이런 거를 막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봅니다. 29, 30.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그러진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서 비슷한 유사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흉악한 일이다. 아주 흉악한 늑대 같은 양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이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또 예언을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의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 이 악한 일이라고 그랬고, 흉악한 일이라고 그랬고, 양심이 화인맞은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 영을 받은 사탄의 도구들. 그래서 양심이 화인맞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유산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흉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는 이단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보거든 예수님의 때가 다 이른 줄 알아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1장이 딱 한 장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롱하는 자들의 특징.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알아요? 항상 사탄의 일꾼들은 가장합니다. 천사로 가장합니다. 정통적인 사람으로 가장합니다. 정통적인 목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속은 이단이고요. 거짓 선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나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생활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말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교.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하고 참을 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가짜고 거짓이에요. 예.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별걸 다 가르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예. 거짓 가장하고 오지만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를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오지만 아무리 가장해도요 영적인 세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정체성이라 그래요. 영적인 정체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몇 개만 보겠습니다. 거짓 이단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 거짓 이단자들 4절입니다. 유다서 4절입니다. 유다서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여기 4절만 해도요 이단의 특징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다. 스파이. 가만히 들어와요. 은밀하게 들어와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죠?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도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근데 사탄의 목적은요 파괴하는 게 목적. 우리 개인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단에 빠지면 100% 이단 가정 깨집니다. 부부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부부 중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누구 하나 이단 빠지잖아요. 그 가정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서 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 이 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은밀히 들어와요. 은밀한 스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처 스파이, 영적인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파이라고 돼 있어요. 스파이라고.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간첩이에요.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거기 보세요. 이 기동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건한 것 같은데 육에 속해 있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은 영끼리 통해요. 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처음 만나도 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은 경건해 보이는데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 1장 4절 4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뭘로 받고요? 색욕. 이 색욕이란 말이요, sexual desire예요. 성적인 욕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득세하고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적인. 그 뒤에가 보면요, 가려진 뒤 부분에 보면 복잡합니다. 성적인 욕망, sexual desire. 색욕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색욕거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 기록하는 자들 이단들의 공통점이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뭐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사람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김 목사를 막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히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저를 막 떠받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예.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누구라도 예수님 자리에 들어간 거100% 이단입니다. 아무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붙여도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간 건 이단이에요. 그랬잖아요, 여기.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예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우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 타락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8절. 그러한데, 시작. 그러한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꿈꾼다. 꿈꾼단 말은 dream,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dream, 이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비현실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돼요. 네, 신앙은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고, 상식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보통은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뭐 별걸 다 해도 객관성이 없고 상식을 뛰어넘거나 상식 이하의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문제입니까?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인 사회가 이게 병든 사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병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비상식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을. 그 얘기입니다, 이게. 꿈꾼다, 그 말은 비상식적, 비현실적인 일을 하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거기 줄 보세요.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은 불경건, 불경건이에요. 성도의 생명, 교회의 생명은 경건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godly Christian,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당연하죠. 복음이 없는데, 아니, 복음이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권위를 없이는, 권위가 뭔데요? 교회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이런 뭐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아니에요. 뭐 목사가 여기고 장로님 여기고 권사가 그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수평성산에 있는 우리는 그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겨요. 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권위를 업신여긴다. 예. 옛날에 80년도 초반, 저는 80년도 초반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 막, 어디죠? 5, 무슨, 5.18? 그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막 체류탄 쏘고 그럴 때 우리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그때가 80년대 초반, 중반, 후반, 9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부흥한 때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제일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제일 혼란스러웠던 때가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중반 들어와서 이제 뭐 1대1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딱 기준을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은사 운동입니다. 은사 운동. 그러니까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네. 좀 자극을 좀 받으세요. 기도 안 하면 영성이 애들 같아, 애들 같아. 근데 막 영성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뭘 보고 막 난리 났어. 보고 듣고 막 그냥 뭐 모이면 본 얘기, 들은 얘기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성경은 어디 간지 없어. 막본 얘기하고 들은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제가 이렇게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니까 이건 꼭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짓 같았고, 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샤머니즘이 이게 무슨. 그래 막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의로움에 빠집니까? 막 그래서 막 그랬던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보니까 목사님은요, 지금요, 영적으로 너무, 너무 어려워요. 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아주 된통 혼나고, 또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학교가 동쪽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이 권사야! 내가 학교가 동쪽에 있는데 어떻게 동쪽으로 안 가냐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한대요. 우리 목사님은 나만큼도 영권이 없어. 이런 착각입니다. 성경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 이런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시니어 패스터, 담임 목사를 못 넘어가요. 아무리 그래도. 정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다가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예.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예. 권위를,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또 교회 질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대요. 자기 몸만.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으로 극히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인쇄 받은 거 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하나를 또더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또 구원받게 해야지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무슨 모순에 빠져요?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틀림없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더 하고, 다음 주에 더 하고, 한 10시간은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같은 것도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속으로 목사님 다음 주에 합시다. 그런 분이 몇분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목사도 빠집니다. 정신 안 차리면요, 근신하지 않으면 목사도 빠져요. 40년 예수 믿은 사람도 빠지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냐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세가요, 모세가 성막 건축 다한 다음에 다 검사했어요, 검사. 예, 성막 다 지은 다음에 모세에게 가져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측량 그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모세가 정검사했습니다. 검사. 그리고 오늘 아침 40장에 보면 세웠어요. 이렇게. 검사 다 끝난 다음에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잖아요. 그 설계도들 됐나 안 됐나 다 검사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는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 그랬어요. 아멘. 셔칸,
성막이란 말은 쉐칸이란 말이에요. 쉐키나란 말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쓰세요. 쉐키나, 쉐키나, 그럼 쉐키나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쓰면 안 됩니다. 쉐칸이라고 하는 성막. 그리고 성막 위에 덮인 그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그걸 쉐키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날, 그러니까 목사로 세웠겠죠. 하나님이 목사를 괜히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열 하는 자, 여러분을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디 가려면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가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 정도니까 그렇지 500명, 1000명 되면 검사 못합니다. 검열 못합니다. 할 수도 있겠죠. 부목사님 통해서. 근데 지금은 제 손바닥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애들까지 다 기도하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몰래 어떤 집회 가고 목사님 몰래 어디 가서 성경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안 와서 그렇지 토요일 날 성서 대학만 해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격조 높은 수준 높은 성경 공부예요. 여기는 안 오고 어딜 갑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어딜 가세요? 어딜 가시냐고 어디를. 그리고 제발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제가 언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물어보고 가라 그랬죠.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아, 가세요. 제가 보니까 좋네요. 여기 참 좋네요. 어서 가세요. 다른 분도 데리고 왔대. 그렇지. 제가 언제 못 가게 그랬어요? 예, 네, 물어보시라고. 그래, 이런 거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이건 뭐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 전화 안 해도 돼요. 제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카톡 다 뜨잖아요, 카톡. 카톡에 다 나오잖아요, 제 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목사님만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해 봤기 때문에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저는요. 영적 감별사예요, 제가. 영적 감별사. 그러니까 딱 보면 알죠? 벌써 딱 기도만 들어봐도 안다니까요. 기도만 딱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소홀히 하고 있구나. 아, 이 정도인데 영적 감별사인데 물어보세요.